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7살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이입니다. 네, 송이까지 6멤버와 함께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리더 나나야, 포토타임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하고 떨리기도 한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우아는 어떤 뜻인가요? 나나입니다. 제가 저희 우아 팀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우아는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는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보셨을 때 우아하고 감탄사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8살 우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매력 포인트는 눈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웃음이다, 매력 포인트를. 오, 그럼 한번 웃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해보자. 하나, 둘, 셋. 이쪽 기자 해보고 싶다. 하나, 둘, 셋. 정말 아름다운 미소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안녕하세요. 17살 루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매력 포인트는 허당미와 약간의 시크가 아닐까 합니다. 허당미와 시크? 허당미가 어떻게 좀 넘어지실까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시크한 표정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루시! 와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나나야.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우아의 리더 나나입니다. 제 매력 포인트는 미소와 반전 매력이었습니다. 미소와 반전 매력? 반전이면 어떻게 반전이에요? 허리 위에서랑 평소 모습이랑 네.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무대 위는 어때요? 무대 위는 조금 더 카리스마 있고. 카리스마 있고. 네. 무대 내려가면? 무대 내려가면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네. 무대 위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고. 카리스마 하나, 둘, 셋. 와우. 무대 내려갔다. 인간적이다. 하나, 둘, 셋. 정말 인간적이네요. 네. 오늘 분이 내려가죠. 네. 다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민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매력 포인트는 꼬북이 닮은 거와 웃는 거입니다. 꼬북이 닮은 거요? 꼬북이? 네. 꼬북이 닮은 뭐 표현이 있어요? 좀 자료하면 내버릴 게 없지만 꼬북이 닮은 매력을 또 표현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네. 꼬북이 하나, 둘, 셋! 닮았다,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더 닮았다. 꼬북이 닮은 표정.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소라야. 안녕하세요. 18살 소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매력 포인트는 다람쥐 같은 볼살이와 눈입니다. 다람쥐 같은 볼살과 눈? 네. 그럼 한번 포즈 보여줄 수 있어요? 표정? 볼살? 하나, 둘, 셋. 다람쥐 같다. 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송이야. 네, 안녕하세요. 17살 송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매력 포인트는 중저음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데뷔한 소감이 어때요? 우선 이렇게 생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 바래왔던 꿈이기도 해서 너무 떨리고 설레고 벅찬 기분이 큰 것 같습니다. 떨리고 설레다. 소감이 어때요? 네, 저는 무대에 올라갈 전까지 진짜 실감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다. 송이야. 저도 마찬가지로 무대 올라오기 전까지는 실감이 이렇게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대 올라오기 전까지는 긴장도 되고 설렘보다는 되게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되게 재밌고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이 앨범 어떤 앨범인가요? 네, 민서입니다. 저희 첫 싱글 앨범 EXCLAMATION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감탄 또는 감탄사인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멤버들의 각오를 담은 앨범입니다. 앨범명이 감탄사. 네. EXCLAMATION. 네. EXCLAMATION 또 새로운 단어로 어떻게 가는데요? 아까 두 곡을 전곡을 다 보여드린 거죠?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루시. 네, 저희 타이틀곡 우연은요 서브곡 페이데이 이렇게 두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곡인가요, 우연? 네, 우연입니다. 페이데이는요 뭔가 감미로우면서도 에너지 있는 멜로디 라인이 곡의 조화를 연출한 곡입니다. 그 페이데이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목소리 있지만 특별히 더 송이 목소리 좀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가사가 좀 어떤 뜻이었나요? 네, 송이입니다. 페이데이 가사에는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이제 반대로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그리고 사랑을 페이라는 단어에 빗대요. 페이, 매일매일을 월급날 페이데이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 데뷔 타이틀곡 이거 소개해 주시죠. 네, 우아는요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와 랩과 보컬이 이어지면서 반전의 프레쉬한 매력까지 보여서 저희 6명에서 다채로운 매력들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맞습니다. 짧은 곡이 짧은 곡이 흘러가는데 매력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 하는 걸 좀 보기로 하고요. 가사가 어떤 뜻인가요? 네, 또 이제 시작인 걸 블랙핑크 챕터의 부분과 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곡입니다. 네, 우선 저희 곡에는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 안무를 꼽자면 제 파트 때 하는 이따가 보여드릴 춤인데 빠라바라 지금 보여드립시다. 지금 우연히 들어 먼저 어떻게 마이크 대주세요.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냐? 빠라바라 빠라바라니? 네 빠라바라니? 다음 뒤에 멤버들이 불러주고 빠라바라니 응, 손이 반대로. 골반이랑 손이랑 반대로? 네. 그래서 방방 뛰면서 이렇게 주먹을 네. 찔러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네. 같이 한 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좀 하기 위해서 좀 한번 마이크 다 내려놓으시고 우아의 포인트 한 번을 이렇게 방방 뛰면서 보여주시죠. 찌, 셋, 넷. 네, 코로나 때문에 그 마스크 쓰고 질문하게 되는 말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발음이 정확하신데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첫 데뷔다 보니까 뭐 데뷔하는 걸그룹들이 받는 질문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신인이니까 이제 롤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 내지 어떤 그 선배, 어떤 특정한 분을 집어하셔도 되고 팀을 발생하셔도 되고. 롤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신인이라서 받는 이번 해의 목표, 이번 활동 목표는 이번 해의 목표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각자 매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포지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자료도 설명이 있고, 그러니까 뭐 보컬이 누가 담당이다, 뭐 댄스가 누가 담당이고, 랩이 누가 담당이다 이런 얘기 없으셨던 것 같은데, 각자 어느 포지션을 잡고 계신지, 그리고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각 포지션에 대표하는 멤버분들께서 실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가요계 선배님답게 제가 이제 또 이제 공백생님도 나가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질문 없을 때 나갔으면 저희가 예상으로 질문해달라는 질문을 지금 3개를 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네, 그래도 함께 첫 번째 롤모델, 우리 그룹 되게 있는 멤버들 롤모델 그룹이나 있으신가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나나입니다. 저는 블랙핑크 제니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선배님들께서는 무대에서나 무대 장악력이나 그 외의 것들에서 너무 공부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항상 롤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면이 있어요? 롤모델 선배님. 네. 소라입니다.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의 민서 선배님을 네. 민서 선배님은 다양한 표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리고 성격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런 점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와이스 누나 싶다. 트와이스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저는 정말 너무 다 좋아하는데 네. 요새 나온 필 스페셜이라는 노래가 제일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이나영을 만나는 순간이 올 것 같거든요. 네. 네. 트와이스 이나영 딱 만나서 마주쳤다. 딱 처음에 내가 미나엘 미나엘 딱 만났어. 딱 어떤 얘기 하고 싶어? 일단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진짜 그 팬의 마음인데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도 있을까요? 네. 네, 우연입니다. 저는 아이유 선배님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듣기도 했고, 아이유 선배님의 그런 프로듀싱이나 작사, 작곡, 보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고요. 또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았고, 가수의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담고 싶습니다. 굉장히 담고 싶다. 프로듀싱, 작사, 작곡이 시청소년 기반이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도전해보고 싶다. 아이유 시청, 네, 좋습니다. 다른 멤버도 있나요? 네, 송이야. 저는 롤모델 2명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네. 저는 현아 선배님과 아이들의 전소연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오, 약간 느낌 있다. 네. 무대 위에 그 퍼포먼스가 아주 되게 카리스마 있고, 한번 보면 약간 눈을 뗄 수가 없는 무대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닮고 싶어서 항상 영상 보고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같이 롤모델이니까 그 롤모델을 하면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랩핑이나 댄스나 뭐 있지 않을까요? 노래를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노래 짧게. 아주 짧게. 짧게 좋습니다. 아, 혹시 이렇게. Baby, I'm so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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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Baby, I'm so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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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이야, 순식간에 물이 확 되네요. 대단합니다. 또 다른 멤버는 여러분들. 네, 루시입니다. 저의 롤모델은 이효리 선배님을 롤모델. 네. 네네. 제가 어렸을 때 이쪽 꿈을 키우게 된 계기가 이효리 선배님께서 이제 화면에서 유보걸 활동을 계실 때 너무 퍼포먼스적이나 되게 춤, 노래 이런 게 너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장롱성에 숨어가지고 따라 해보기도 하고. 이제는 숨지 말고 나오세요. 네. 이효리 퍼포먼스 장롱성에 했던 거 기억이 딱 들어요. 한 동작이 기억이 나요. 보여주세요. 내가 이효리가 나의 가수의 꿈에 롤모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네, 네, 장동이라고 장동, 네, 장동이요. 와, 역시, 네. 아, 정말 딱 한 동작을 기억해요. 그 동작이 있었어요. 이걸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도 그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우리 나나야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또 다른 멤버. 네. 저 민서입니다. 제 롤모델은 아이유 선배님과 방탄소년단 선배님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네, 아이유 선배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존경하던 분이고, 그리고 멜로디나 노래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혼자서 하시는데도 되게 꽉 채우는 그런 무대를 보고 너무 놀라서 되게 롤모델로 삼고 있고요. 방탄소년단 선배님은 그룹적으로 되게 하시는 퍼포먼스나 실력적으로 굉장히 좋으셔서 저희 우아가 꼭 그렇게 실력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이 롤모델입니다. 네, 이게 개개인별로 또 롤모델과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멤버들의 장점을 다 합산한다면 거의 뭐 글로벌 전 세계를 사시는 그렇게 될 건 확실합니다. 우리 대표로 리더 나나양이, 리더 나나를 줄여서 리나라고 했는데, 리더 나나양이 목표, 우아의 목표, 어떤 목표가 좋겠어요? 네, 올해의 목표라고 하면은 저희 우아를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멤버들 모두 다 같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번 또 짧게 어떤 표시를 맡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팀은요, 사실 그렇게 딱 정해진 포지션은 없고요. 각 활동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모두가 그 잘하는 곡에 맞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곡에 맞게 뭐 보컬, 래퍼, 댄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다 올 그 라운드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요번 타이틀곡 응원하는 누가 어떤 포지션인 거예요? 보컬은 어떤 누가 해요? 다 보컬이고. 보컬은 저희 우연 씨랑 민서 씨, 나나 씨도 보컬을 맡고 있고, 랩도 같이 하고 있고, 저도 보컬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 하는 얘기네요. 보컬을 다 하고, 댄스도 춤도 다 같이 추잖아요. 댄서도 다 같이 댄스도 다 같이 메인 댄스도 하고 댄스도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랩도 곡마다 뭐 기회 되면 다 이렇게 진정한 실력파, 다재다능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표시가 어울릴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기자님 또 매력이나 판매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뭐 개인이나 매력이나 실력 보여줄 수 있는 멤버 있으세요? 네, 내려오 자신 있게 이거 하나인데 어떤 거죠? 제가 의상이 조금 이러니까 댄스 말고 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왕 일어나서 네, 좋습니다. 네, 다 없이 네. Hey, well if you guess it's me, you guess correctly. I just stay with the stereo. You swear I was cracks ninja. I'm a hero with a pack, coordinates carrying. Stay on the green screen, chorus vegetarian. 감사합니다. 팀이 이제 선보이는 음악이랑 퍼포먼스 특징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곁들여서 뭐 타이틀곡, 뭐 컨셉 같은 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라 씨는 일본 출신이시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한국에 와서 가수 선보이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소라랑 또 먼저 대답을 해볼까요? 네. 어떤 계기로 친구분이 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K-POP을 너무 좋아하고 처음 봤던 아티스트분이 선우시대 선배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우시대 선배님을 보고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언젠가 이 TV 안에 들어가서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그때가 아마 초등학생 1학년 때쯤이었어요. 중학생이랑 소녀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임을 도전을 했다. 네. 타이틀곡 컨셉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타이틀곡. 어떤 멤버가 선택하면 좋을까요? 우아의 컨셉. 네, 네. 저희 가사를 들으시게 되면 브랜뉴 챕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사는 상상한 그 이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상상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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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상 그 이상이고 오늘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상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아한 무대곡들의 아직도 저희가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럴까요? 네, 우연입니다. 우아 무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희 6명이 다 각자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각자 다른 매력으로 개성이 뚜렷해서 그런 매력들이 하나하나 6명 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6명 모두 뭔가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무대에서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기차고 밝은 매력, 개개인의 매력이 다르다. 본인 우연의 매력은 뭐예요? 네, 저는요. 좀 뭔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다나 좀 청하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일 그렇지만 그렇지만 다행이네요. 다나 청소하는 걸. 그리고 나나입니다. 저희 우아는 다른 팀들과 좀 더 다르게 유니크라는 수식어를 유니크. 네.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퍼포먼스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퍼포먼스도 가능하고 음악도 가능해요. 또 다른 멤버들 생각하기에는 우리 우아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팬들의 수식어보다 이런 얘기를 꼭 듣고 싶다가 또 끝날 때쯤. 네. 송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진 포지션이 없고 곡에 따라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재다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요. 다재다능. 네. 다른 분도 다 다재다능. 성량도 다재다능한 매력을 갖고 있다면서요? 네. 어떤 매력이죠? 제가 영어랑 중국어도 합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영어로. Let me introduce yourself. 송이, start. Hi everyone, I'm Songy from Uwa. I hope you guys give us a lot of support and love. Thank you. Okay, thank you. Welcome. In Chinese. 大家好,我是Uwa. 请大家多多关照，谢谢。 이 발음만 좀 들어보면 이제 인사가 가능하냐 아니면 이게 소통이 가능해요? 중국어는 이렇게 생활적인 가능해요. 생활적인 그런 대화는 가능하고 영어는 모국어처럼.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으로 음악 방송 하게 됐는데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또 앞으로 활동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요즘 다 만나는 하고 있거든요. 팬들은 어떻게 소통, 이미 하고 계셨지만 어떻게 어떤 친구로 소통하고 예정하고 계세요? 네. 인사입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틱톡 라이브로 팬들과 소통을 할 것 같이 아직은 직접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라이브나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식 계정이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도 다 생성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틱톡 채널을 통해서 팬들과 우리 좀 소통을 하는 예정이고 또 우리 음악 방송을 이제 무관중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컨텐츠도 함께 할 텐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리더가 어떤 계획 가지고 있나요? 많은 퍼포먼스와 멋있는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포먼스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계획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축하드리고요. 보통 청순 걸크러쉬, 청량 걸크러쉬 이렇게 수식어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제가 무대에 봤을 때는 이제 소녀 매력도 좀 있고 걸크러쉬 매력도 있고 좀 여러 개 다채롭게 무대가 좀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무대를 한 단어로 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꼭 필요한 질문이긴 해요. 사실 우아하면 어떤 거다. 나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아는 뭐다 라는 걸 좀 하다는 생각을 짜면 개개인 지금 딱 떠오르는 대로 송이 형부터 이렇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대를 보시면 말하셨다시피 저희 무대에 다양한 컨셉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신선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아는 신선함이다. 신선함으로. 네. 소라 현아인데 저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다 할 수 있다. 다시 노래도 할 수 있다고 댄스도 할 수 있다고 백도 할 수 있다는 개개인별로 다 하는 그룹이다. 이런 걸로 수시로 잘 표현을 해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저는 실력과 끼. 실력과 끼, 실기, 실기. 나나. 저는 명사로 카멜레온이라고 응징하고 싶습니다. 우아는 카멜레온입니다. 네. 퍼포먼스를 봤을 때나 네. 음악적으로 봤을 때, 개개인으로 봤을 때 너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고 매력들이 있어서 그걸 보시려면 네, 더 많은 앞으로 활동들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상도 있으면 약간 카메라를 보고 우아하고 가라입는다 그래서 저도 가라입거든요. 아무도 모르지만 가라입었어요. 비슷한 거 하시는데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이 영상도 어떤 좋습니다. 저는 저희 무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되게 흐뭇해하시고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되게 생기발랄한 그룹. 생기발랄한 그룹? 네. 한번 비타민 음료 생각이 나고 생기발랄한 그룹이다. 네. 네. 저는요 저희 우아의 무대를 보면은 보고 나서 또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또 보고 싶은 거. 네. 또 질문 있는. 혹시 하고 다른 분들 없으시면 네, 자리 다 일어나셔서 그대로 인사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아까 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걸 뚫고 대비하는 것만큼 더 간절하고 절실함이 넘쳐났는데 우리 위원님부터 하루하루 큰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우아가 될 테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시야. 저희 첫 데뷔 쇼케이스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우아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우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아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 우아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이제 같이 끝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리더, 리더라고 싶어합니다. 리더, 빨리 말하세요. 리더, 나나야. 네. 오늘 어땠어요? 네, 처음에는 떨렸는데 무대하고 하면서 좀 긴장도 풀어지고 좀 더 저희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둘, 셋. 지금까지 우아였습니다.